원가 계산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거좀더 자세히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은 세 개 단계를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을 거쳐서 계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체 흐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표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 원가 계산을 하실 때 원가의 3요소가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거든요. 예, 이세 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세 개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하기 때문에 이세 개를 먼저 구하는 걸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즉, 재료원가, 노무원가, 예,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제 구하는 것이죠. 아, 재료원가는요, 한달 단위로 이제 계산할 때는 올초라고 그러고요. 1년 단위로 계산할 때 이제 기초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1년 단위로 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작년에 쓰고 남은 재료에다가 단기, 올해 사온 재료를 더해서, 그 다음에 기말, 올해 말에 쓰고 남은 재료를 빼면 재료 소비한 게 나오는데요. 이 소비한 걸 이제 재료 원가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제 재료비라고도 해요. 예. 그 재료는 여러 제품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을 만약에 두개 만든다고 쳤을 때 현재 만들고 있는 이제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두개 제품을 만든다고 치면 각각의 제품에만 쓰는 재료가 있겠죠. 그 재료를 직접 재료원가라고 그러고 두개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재료도 있을 거예요. 이 재료를 간접 재료 원가라고 그럽니다. 직접 사용한 직접 재료 원가는 해당되는 제품에 직접 썼으니까 해당되는 제품에 직접 이렇게 부과합니다. 네, 1번 제품만 쓴 거는 1번 제품에다 부과하고 2번 제품만 쓴 거는 2번 제품에다가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한 간접 재료 원가는 여러 제품이 얼마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쓴 재료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라고 하고요. 제조 간접 원가로 이렇게 가져가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부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임금에 해당되는 노무 원가는요. 임금 주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에 투입된 노동력을 단기에 지급했을 때, 즉 단기에 일한 거를 단기에 지급했을 때, 한달 단위로 말하면 이번 달에 일한 걸 이번 달에 지급했을 때, 당월에 일한 걸 당월에 지급했을 때는 그건 제품 만드는 데 썼기 때문에 더하겠죠, 이렇게. 그 더한다는 뜻이고요. 원가에다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당월에 일한 것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을 때 그것도 더한다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요.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가에게 계산할 때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그 원가를 계산할 때 노동력만 계산해 보면 노동력이 투입됐다면 그 투입된 거는 원가에다 둬야 되겠죠. 그걸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로 따져서 원가에다 대입하느냐 안 되느냐 대입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월에 혹시 노동력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돈은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당월에 투입됐으니까 그 투입된 그 인건비만큼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당월 미지급액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월 성급액은 저번 달에 돈을 줬고 일은 이번 달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노동력이 투입됐으니까 더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논문원가 생각하실 때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번 달에 투입됐다면 이번 달에 원가가 더 하는 겁니다. 임금이 지급되느냐 안 지급되느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계산할 때는 이제 임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임금이라는 용어로 이제 쓰다 보니까 임금이 지급됐는지 지급되지 않는 이 단어로 나오는 것이고, 원가 계산할 때그 더하기 빼기는요, 노동력 투입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이세 개는 다 투입된 거란 말이에요. 단지 첫 번째는 이번 달에 지급된 거고, 두 번째는 다음 달에 줄 거고, 즉 지급이 안 됐다는 말이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전 달에 돈은 줬다. 근데 일은 이번 달에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일한 거는 이번 달에 원가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1년 단위로 따지면 올해 단기에 일한 건 올해 단기에 일한 거는 올해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단기에다가. 그렇게 된다면 자, 이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급액, 미지급액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거고, 그걸 이제 계산할 때는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전월의 미지급액은 무슨 말이냐면 저번 달에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급하지 못한 걸 이번 달에 돈 줬을 때 돈을 줬다고 이제 회계 처리했겠지만 원가에서 이제 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당월의 성급액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일할 걸 미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주니까 돈 나갔다라고 이제 회계 장부에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가에서는 이제 다음 달에 일할 거니까 이번 달에 노동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뺀다 이거예요. 이렇게 임금 주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 원가에다가 얼마를 플러스 해야 되는지를 임금 주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거 잘 보면 이번 달에 일한 걸 이번 달에 주는 방식이 있고, 이번 달에 일한 걸 다음 달에 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주고 저번 달에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와서 일하는 방식, 그런 세 가지 체계로 임금이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노동력 소비액이 나오고, 이제 이를 이제 노무원가라고 그러고요. 이 노무원가도 재료원가하고 똑같이 특정 제품에만 들어간 노동력에 대해서는요, 그 제품에 직접 부과해요. 1번에만 들어갔다 그러면 1번 제품에다 부과하고, 2번에만 투입되었다 그러면 2번 제품에다 각각 부과합니다. 1번과 2번 제품에 공통으로 들어간 이제 노무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이제 계산하는 거죠. 같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경비 이제 보겠습니다.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원가, 노무원가가 아닌 나머지를 다 몰아서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꽤 많아요. 그 종류가 이제 많은데, 그 종류를 이제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조금만 크게 하고요. 예, 보여드릴게요. 예.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달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있고요. 이를 이제 달로 나눈다. 그래서 올, 할 제조 경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미터기로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만큼만 이제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된 것만 계산하는 게 있어요. 종류별로 나눈 게네 가지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할게요. 그 어찌됐든 간에 이네 가지를 해당되는 제품에 투입하게 되면 그 투입된 그 소비액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근데 이제 경비라는 게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쓰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발생되고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경비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조 경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보통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쓰다 보면 직접 제조 경비를 거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로쳐놓은 거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 경비는 주로 간접 제조 경비만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간접 제조 경비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제조 간접 원가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간접 부분 거는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이 간접 제조 원가가 좀 낭비가 심해요.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거는 사람이 거기 쓰는 사람들 자체도 책임의식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좀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다면 통제해서 낭비된 요소를 막아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원가 계산이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즉, 요소별 원가 계산이 이제 끝나면은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계산이 끝나면, 자, 제조 간접 원가가 해당되는 부분에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 자세히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요. 그걸 나누어서 본다.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고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보조 부분이 이제 제조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보조 부분이라고 그러고, 보조 부분이 제조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보조 부분 상호간에 이제 낭비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계산을 먼저 마치고, 그 계산이 이제 끝나면, 사람이 이 제조 간접 원가를 인위적으로 나누어줘요. 이를 배구라고 합니다. 나누어서 해당되는 제품에다가 각각 얼마씩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 계산해가지고요. 이렇게 배부를 하게 돼요. 이렇게. 1번과 2번에다가 공통 썼다면 1번과 2번 제품에 각각 배부를 한다 이거죠. 이제 배부가 끝나면, 제조 간접비 배부가 끝나면 이 배부가 제일 늦게 되는 거죠. 낭비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점검도 해야 되니까. 드디어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된 제품 만드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 계산 방법은 작년에 1년 단위로 따지면 기초라고 그러거든요. 예. 또는 한달 단위로 따지면 올초라고 그러고, 예, 작년에 만들어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투입된, 그러니까 1번 제품 만드는데 투입된 1번 제품에 들어간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에다가 1번, 2번 제품의 공통으로 쓴것 중에서 1번 제품에 들어간 것, 사람이 인지로 계산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플러스해줘요. 이세 개를 단기 총 제조원가, 한달 단위로 따질 땐 당월 총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공식이 이세개 더한 거다라고 그랬죠. 즉 원가의 3요소로 말하면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 경비를 이제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공장에서 막 제작을 해요. 작년에 만들다 남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00%다 완성하면 좋겠지만 만들다 보면 또 남아요. 남은 거는 기말에 남은 거 이제 빼겠죠. 못 만들었으니까. 그걸 빼면, 못 만든 거 빼면 완성된 게 나와요. 완성된 걸 이렇게 말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얘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완성품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식으로 좀 배웠었잖아요. 앞단원에서 우리가 바로 이전 수업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그래서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다가 단기 올해 투입된 거세 개, 이세 개를 이렇게 말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걸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걸 빼면 완성된 게 된다라는 거죠. 이 완성된 게 구해지게 되면 원가에게 공부는 이제 끝나게 돼요. 예. 이 완성된 거는 재무제표 작성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완성된 거는 첫 번째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세요. 매출원가 계산에 사용합니다. 매출원가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가 올해 완성된 걸 더하고 이두 개를 합쳐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올해 팔다 남은 거 빼면 팔린 거죠. 그래서 이게 매출원가 공식이에요. 매출원가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 올해 완성된 걸 더하고 올해 팔고 남은 걸 뺀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만들다 남은 이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이 재공품은 재무상태표 작성하는데 재고자산 쓰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재료 원가부터 잠깐 볼게요. 재료 원가는 제품 만드는데 이제 쓴 것을 재료 원가라고 그럽니다.
재료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박스에 있는 걸 외우시면 되겠죠. 예. 다른 말로 재료비 소비액 이렇게도 말하고, 그 소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쓰다가 남은 재료에다가 올해 사온 재료를 더해요. 그리고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보면 소비된 게 되겠죠. 이 소비된 걸 재료 원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구할 때 있잖아, 이렇게. 예. 작년 거 얼마고 올해 사온 거 얼마고 올해 이제 쓰고 남은 거 얼마인 거 구할 때그 재료를 구할 때 개수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합쳐서 구하죠. 그래서 이제 개수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도 이게 얘네들이 나오는데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호라법 있고 이제 수량 계산하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가 계산하는 방법에 먼저 사온 거 먼저 팔린다라고 쓰는 선입손출법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다는 후입손출법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위에 있는 금액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계목 계산할 때.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회계 처리 방법은 첫 번째 재료를 사온 걸 해당되는 이제 제품에다가 소비하죠. 소비하니까 처음에 재료를 사오면 여러분 재료를 사오면 뭐라고 써요? 차변의 재료. 좀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제 온재료 이렇게 쓰거든요. 재료 사오면 차변에 써요. 이렇게요. 자산의 증가. 이거 가져다 썼잖아요. 이제 가져다 쓰면 이제 두 번째 이 재료 산것 중에서 가져다 쓴 만큼은 이제 빼요. 만약에 만 원어치 소비했다 그러면 빼고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재료 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 재료 원가가 특정 제품만 쓴 경우가 있고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쓴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 재료 원가를 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는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특정 제품만 썼기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 부분은 먼저 제공품. 특정 제품이만 1번이다. 그럼 1번 제공품에다가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쓴건 2번에 부과하고, 그렇게 직접 재료 원가가 먼저 제공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을 통해서 해당된 제품에 얼마 배부해야 될지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결국에 제공품에다가 대체하잖아요. 그래서 간접 재료 원가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재료 제조 간접 원가에서 배분을 통해서 제공품으로 대체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걸 회계 계정으로 보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전체 소비액이 나오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고 이렇게요.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흐름을 좀 아시면 되는데, 특정 제품에 직접 쓴 거는 이렇게 직접 부과해주고,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쓴 거는 제조 간접 원가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제조 간접 원가에 있는 것 중에서 제공품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을 제공품에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배부를 해가지고요. 최종 단기 제품 최종 원가를 이제 구하게 돼요. 예. 간접 재료 원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간접 제조 간접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죠. 노무 원가는요, 전체 노무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노동력이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투입된 걸 더하고 투입이 안 되는 건 이제 빼야 되므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기에 일한 걸 단기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더하는 거죠. 올 단위로 말하면 당월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일했는데 돈을 지급 안 했어요. 올 단위로 따라면 말하면 이번 달에 당월에 일했는데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그거는 이제 돈은 안 나갔지만 안 나갔잖아요. 회계 장부에서는. 예. 하지만 용가에서는 더한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저번 달에 돈은 나갔는데요. 일은 이번 달에 했어요. 그럼 이번 달에 더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돈은 나갔는데 만약에 올해 일했다 그러면 더한다 이런 거죠. 당기고 넘어올까 더하고. 그다음에 전기 미지급액은 달로 따지면 1년 따지면 머리에 빨리 안 들어오면 저번 달에 일한 거에 대해서 이번 달에 돈이 나간 걸 말해요. 돈은 나갔는데 이번 달 원가 계산에서는 이걸 빼야 되잖아. 왜냐면 저번 달에 더 했으니까 이렇게 뺀다 이거고. 단기 성급액은 다음 달에 일할 걸 이제 다음 연도 일할 걸 미리 주는 거죠. 달로 따지면 이제 당월 성급액이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돈은 나갔어도 원가 계산에서 뺐다 이런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예, 노무 원가가 이제 나와요. 소비된 원가가 나오는 거죠. 노무 원가 전체 소비액이. 이돈 계산하실 때, 이 지급액 계산하실 때 시간급제하고 성과급제가 있는데요. 시간급제는 이제 그 시간만 일하면 이제 돈을 주는 거고요. 성과급제는 이제 몇 개를 만들었느냐, 그 작업량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급제든 성과급제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회계처리를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 임금이 나가면요, 노무원가 나가면은 이제 비용 처리하죠. 노무원가로. 예. 차변은 이제 비용이 발생이니까 쓴 거고요. 이 노무원가가 특정 제품에 쓴 거하고 여러 제품에 쓴게 있으니까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요.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직접 노무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 썼으니까 부가하기에서 제공품으로 집어넣고요. 간접 노무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로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재료 원가하고 똑같이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1번 제품에 들어가는 거라면 1번 제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급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경비를 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인데 원가의 그 3요소에서 제조 경비는 재료 원가도 아니고 노무 원가도 아닌 것들을 다 묶어서 제조 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종류를 알아보기 쉽도록 구분을 이제 사람이 해놨는데요. 그렇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네 가지가 나오면 그네 가지에 맞춰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월할 제조 경비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그 제조 경비 1년치를 매달 원가 계산할 때 달로 나눠서 계산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고 이번 달에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1년치라면 이번 달 보험료는 나누기 12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제조 경비를 예, 월할 제조 경비라고 그러고요. 달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래서 측정 제조 경비는 이제 계량기 이제 미터기에 나오는 그 지침, 미터기에 측정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경비를 말하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게 전기 사용료, 가스 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당월에 이제 소비된 건 얼마인지 이제 알려면요. 당월 사용량만 계산하겠죠. 이제 측정기가 누진 방식이니까 누계 방식이거든요. 누계. 계속 누적해서 나오니까 이번 달에 그 측정한 그 측정 그 숫자가 나오면 저번 달에 측정한 숫자하고 비교해서 저번 달거 측정한 숫자를 이번 달 측정한 숫자에서 빼버리면 저번 달 거까지 숫자를 빼면 이번 달그 사용량이 나와요. 그 나오면 그 사용량에다가 그 전기 가스 수도 썼을 때그 단위당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터기 측정한 대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측정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지급 제조 경비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 수선비, 운반비, 잡비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당되는 수선이 이번 달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운반이 이번 달에 이루어졌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로 따집니다. 돈 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노무원과 계산하는 방식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이번 달에 혹시 수선이 이루어졌고 돈도 지급됐다 그러니까 더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수선을 했는데 돈은 다음 달 주기로 했다 그래도 이번 달 수선했으니까 수선만큼은 원가에다 반영돼야 되겠죠. 이거 더하는 거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무원과 계산하는 거 비슷하죠. 이 단어만 이제 다른 거잖아요, 끝에. 예. 이게 이제 경비 쪽에 있는 건 이제 하는 그 부분 빼고는 똑같다고요. 그다음에 전월 선급액은 저번 달에 수선 비추고 이번 달 수선한 거니까 더하는 거고, 전월 미지급액은 저번 달에 수선한 거돈안 줘서 이번 달에 나간 건데, 이번 달돈 나갔어도 회계 장부에서는 이 제조 원가에서는 저번 달에 더했으니까 빼버려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수선할 걸 이번 달에 미리 줬다,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집어넣을 거니까 이번 달에서 빼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생 제조 경비는요, 재료 같은 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도난이나 파손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경비를 발생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이 발생 제조 경비에 들어가려면요, 이 발생 제조 경비가 부득이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이제 제조 원가에다 집어넣고요,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는 제조 원가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계산이 끝나면 이제 제조 경비를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 경비는 특정 제품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특정 제품만 쓰는 경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해서 그 제품에다가 직접 부과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경비를 제공품에다 집어넣게 되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제조 경비,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나온다면 그 보험료를 전부 다 간접 제조 경비이기 때문에 간접 제조 경비로 묶어가지고 간접 제조 경비는 다시 제조 간접 원가로 대체해서 사람 인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서요, 전체 들어간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돼요. 자, 이 흐름을 교재에서 보시면 한꺼번에 다시 한번 써놨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써놨고,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예. 그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도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면 이거 외울 때좀 편하게 되겠죠. 단기에 들어간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 들어간다고 할수 있고요.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는 작년에 만들다 남은 기초 제공품에다가 올해 투입된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다 남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완성된 게 나와요. 완성된 거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계산에 사용하게 되는데, 작년에 팔다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요. 이거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팔고 남은 기말 제품을 빼면 팔린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에 만든 제품이 매출원가로 반영된다는 것을 이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접원가, 간접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제조원가는요, 제조간접원가는 그 해당되는 그 간접 원가가 어느 부분에 썼냐에 따라서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조 부분은 제조를 담당하는 메인 부분이 되겠고요. 보조 부분은 이 제조에 참여하지 않고 제조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단, 조립, 선반, 이거 이제 제조고요. 동력, 수선, 검사,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고장 기계가 고장 나면 수선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검사한다든가 이런 거 이제 보조라고 하죠. 자, 얘네들을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건데요. 해당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제 썼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사용해요.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여기에다가 하나 더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앞에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은 인과관계에 맞춰서 정확하게 배부되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져 나가는 거죠. 추적 해보고 정확한 관계에 따라서 배부하는 거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이 관계에 따라서 배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따질 때도 이 관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썼는지 이제 따지는 건데, 이제 간접비가 정확하게 썼는지 이제 확인할 때이 관계가 따지기가 좀 어렵다. 그럼 두 번째 수혜 기준을 이제 따져요. 수혜 기준의 그 핵심은 수혜라는 그 단어 때문에요. 수혜라는 단어 때문에 해당되는 배부하려고 하는 원가로부터 각 대상에 이제 배부되는 금액의 그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단어예요.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해요. 정확하게 이제 잘 따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부담 능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배부하는 걸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세 가지 방식으로 해 나가고 이세 가지 방식을 할 때는 언제든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에 따라서 배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원가의 배부 기준을 이제 그 해당되는 간접 원가가 해당되는 부분의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그 기준을 따지는 그 방법은 결국에는 총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인과관계,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은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이러한 기준들이 공정성과 공평성 있게 배부되고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 기준 네 개,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단어의 핵심 단어를 이제 잘 봐두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거니까 그 단어를 외워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돼. 이런 거. 이게 핵심 단어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예. 이렇게. 이런 단어 들어가면 이쪽이죠. 예.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예, 앞에서 배웠던 거다 총괄해서 한꺼번에 푸는 겁니다. 1번. 다음 중 원가 회계의 목적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원가의 관리와 통제의 목적이다. 아, 그렇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한다고 그랬고요. 2번. 성과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때 도움이 되는 거죠. 3번. 기업의 잠재적 투자 가치 평가 및 기업 실제 가치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정답은 3번이에요. 예. 투자 가치 평가라든가 실제 가치 평가는 원가에게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무에게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무에게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경영자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와 생산하기 전 예정 원가와 비교함으로써 전력과 낭비, 능률과 비능률이 어느 부서에 발생하는지 알게 되고 나아갈 개선책을 마련하게 된다. 다음 중 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이런 낭비된 요소, 그다음 비능률적인 거 그런 걸 개선책을 마련하려면은 어떤 회계가 필요해요? 원가 회계가 필요하겠죠. 원가 회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재무제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원가를 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영자 의사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쭉 나온 말들이 여러분, 이렇게 원가라는 말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원가 통제하는 거 3번을 고르셔야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원가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구분할 때, 다음 주 기간 원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품 원가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 원가는 그 만든 제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경제적 가치고요.
그래서 기간원가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얘네들은 이제 흔히 비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이제 여기다가 매출원가 이렇게 이런 것들. 예. 그러면 기간원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예, 말한 대로 판매비와 관리비 또 이제 매출원가 하나 더 말하면 팔려나간 원가니까 매출원가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죠?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원의 급료도 판매비와 관리비고 사장의 급료도 예, 판매비와 관리비죠.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제조원가죠. 예, 제품원가. 예. 제품원가로 제조원가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개별원가에서 원가 분류를 어떻게 분류하는가라고 그랬는데요. 개별원가 회계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가 개별원가 회계예요. 물건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원가 회계. 원가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그랬는데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할 때그 제품만 쓴 거하고 여러 제품에 쓴 거하고 이렇게 분류해요. 그게 바로 직접 원가, 간접 원가입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행태에 따른 제조 원가 분류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여기서 행태는 변화의 정도를 말합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죠.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고정원가, 변동원가, 중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종류를 쭉 나열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묶으면 여러분이가 뭐냐면요, 변동원가입니다. 변동원가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에요. 얘는 4번은 이제 고정원가죠.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원가를 갖다가 쭉 써놨는데 1, 2, 3번은 변동원가고 4번은 이제 고정이 들었으니까 고정원가이므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주 혼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혼합원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저업도가 되죠. 기본 요금이 있는 그러한 원가를 말하죠. 그래서 쓰지 않아도 기본 요금 내야 되니까 생산을 하지 않아도 기본 요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원가가 발생돼요.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준변동비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혼합원가를 준변동원가 이렇게 말하죠. 올바른 것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정답 곧바로 체크할게요.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 증가는 들여 보인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고정원가.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면 많이 발생되는 거 변동원가. 두 개가 섞였다고 그래서 혼합원가라고 그래요. 기본 요금이 있는 그러한 원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전기요금, 통신요금, 즉 전력비, 통신비, 가스요금, 가스비, 가스요금, 가스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이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직접 원가하고 그다음에 간접 원가로 구분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기본 원가하고 같은 말은 예, 직접 원가라고 그랬죠? 또 같은 말 기초 원가라고 그랬어요. 기초 원가. 직접 원가를 일반적으로 쓸때두 개만 써요.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제조 경비는 거의 발생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쓰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뭐냐고 알아야지 값을 풀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 만드는 데는 직접 빼고 간접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제조 간접원가. 간접원가 중에서 제조하고 관계되는 걸 제조 간접원가라고 그래요. 지금 간은 이두 개를 묶은 거니까 이세 개가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줄여서 제조 원가라고 그러거든요. 들어간 거. 이게 투입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이란 말 씁니다, 여러분. 단기에 들어간 총 제조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 원가를 뺀 나머지 두 개는 뭐라고 그래요? 가공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번이 가공 원가하고 관계되는 거고, 가공 원가는 해당되는 재료를 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환 원가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전환시킨다 그래서. 이두개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1, 2번 맞고요. 3번.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가를 의미한다. 기초원가는 이두 개가 기초원가잖아요. 가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3번 틀렸고, 4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가 이 원가에 해당한다. 이게 다 써놨죠. 이렇게 두 개. 가에 해당되는 거. 이게 4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 간접 원가는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원가를 말합니다. 옳은 걸 골라라 그랬죠? 기초 원가, 기본 원가라고 한다. 그러지 않죠? 간접 원가라고 한다. 그러죠. 2번. 모든 공장 노무원가를 포함한다. 모든 공장의 노무원가는 직접 노무원가하고 간접 노무원가가 있는데, 그 중에 간접 노무원가만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되니까 틀려요. 3번. 변동 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 원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제조 간접 원가의 변동하고 고정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3번. 4번. 특정 제품에 소비된 원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부과한다. 이거는 앞에 1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 원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 또 여러분 직접 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노후화된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하려고 한다. 새로운 기계장치를 사용하면 품질이 향상되어 현재 연 매출보다 10%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메모 원가는 얼마인가?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답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메모론가의 정의가 뭐예요? 메모론가가. 메모론가는 과거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된 원가를 말해요. 이미 발생했으니까 다 소비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메모론가는 뭘까요? 기계 산 거잖아요. 기계 산 거가 메모론가고, 과거에 기계를 다 썼겠죠. 이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는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면 품질이 향상되어 현재 연 매출 10%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 이제 보기 잠깐 보니까 이 기계에 취득한 거, 노후화된 기계 취득한 데는 800만 원 들었대요. 이 노후화된 기계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만약에 처분한다면 100만 원 받는데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를 이제 사오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품질이 향상돼서 매출이 10% 증가할 것이다. 현재 매출보다 연 매출이 건데,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 취득 원가는 1500만 원이다. 여기서 물어본 거 메모론가잖아요. 새로운 기계에는 메모론과 관계가 없는 거죠. 예전에 썼던 노후화된 기계니까. 정답은 가번에 있는 금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 돼요. 10번입니다. 원가와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과거에 발생한 원가도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금 말했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는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얘기가 틀렸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원가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원가 15,000원, 제조 간접 원가 5,000원, 판매비와 관리비 4,000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그렇군요. 판매 가격은 이익의 10%, 이익은 제조 원가 10%,
판매 가격은 이익을 가산해 결정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익은 재조공가 10%,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일단 판매 가격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앞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곧바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까먹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여러분 판관비를 더해요. 여기다가 이게 판매 가격이죠. 그래서 또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이제 둬야 되니까 이 제조 원가 계산할 때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 이세개 합치면 제조 원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거 제조 원가에다가 이 제조 원가에다가 판관비 더하고 이익을 더하면 얘가 뭐예요? 판매 가격이 돼요. 판매 가격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이렇게 소비한 원가와 판매 관련된 직접 원가는 두개 합친 거가 직접 원가니까 15,000원이래. 이렇게 15,000원. 그다음에 간접 원가는 5,000원. 여기 5,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20,000원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판관비는 얼마예요? 4,000원. 4,000원. 여기는 두개 합치면 15,000원이고, 여기는 5,000원이니까 전체 합치면 20,0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익은 제조원가 10%다 그랬으니까, 제조원가가 20,000원, 아까 구했었잖아요. 20,000원에 10% 하면 2,000원.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네. 26,000원이 되잖아요. 20,000원 더하기 4,000원 더하기 2,000원이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재료의 출고 때 개별 작업 또는 제품의 직접 재료 원가가 추적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계정에 대체하는가? 직접 재료 원가를 이제 추적이 되는 거죠. 특정 제품에 쓴 거여서 그래요. 이게 특정 제품에 쓴 직접 재료 원가를 먼저 부과하고, 그다음에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쓴 제조 간접 원가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배부하거든요. 직접 부과할 때그 계정이 뭐냐 그러니까 최공품으로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12번에 1번입니다. 13번. 다음과 같이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당월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와 얼마 제공품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정이다. 올초 제공품과 당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경비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정이다. 이거 제공품이죠? 예, 제공품. 밑에 봐보세요.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예, 제공품.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입니다. 주식회사 대한공업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공원가와 판매 가격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공원가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요. 먼저 가공원가부터 구해야죠.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원가를 뺀 직접 노무원가하고 제조 간접원가라고 그랬으니까 나하고 다를 더하면 돼요. 나, 다. 얘는 나 플러스 다.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85만 원이 되겠네요. 예. 가공원가 85만 원. 판매 가격을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 그랬는데, 판매 가격은 제조원가에다가,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를 말해요. 예. 판관비를 더하고, 여기다가 이익을 더하는 거라고, 앞에 문제에서 풀었어요. 그 문제가 앞에 11번이었죠? 그 제조원가는 가 플러스 나 플러스 다잖아요. 예. 이거 다 더하면 제조원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판관비는 나, 어, 라.
임차료가 판관비에 5만 원 이렇게요. 그다음 이익은 기대이익은 판매 원가의 3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원가의 30%라는 말은 판매 원가가 이두 개를 더한 걸 판매 원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두개 더한 게 판매 원가예요. 이게 판매 원가. 제조 원가에다 판관비 더한 걸 판매 원가라고 그럽니다. 이 판매 원가의 30%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싹 더해서 곱하기 30%. 그렇게 하면은 이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판매 가격은 143만 원이 나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제조기업의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합계액을 의미한다. 맞고요. 2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내용을 상세히 알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말한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만드는 걸 상세히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명세서죠. 그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료, 제공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 4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항상 일치한다. 정답은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달라요, 여러분. 공식이 다르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원가. 공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외워집니다.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 잘안 써지네.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위에 나와 있어. 이거. 또 썼네. 이거 있는데. 이렇게, 이거.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돼요? 기초 제공품에다가 플러스 예. 이거 단기 총 제조원가에다가 단기 총 제조원가 예.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다 올해 투입된 거기 비용 더하고 원가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들다 남은 거 빼요. 기말 제공품 이러니까 항상 일치한다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공식을 좀 외워놓으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16번 다음은 원가 배부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관계가 있는 것은 저기서 배부하고 관계되는 거는 간접 원가에 대한 거예요. 간접 원가 즉 우리는 제조 간접 원가인데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원가이기 때문에 공통비잖아요. 공통 원가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쓴 거니까 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별로 그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그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네 개를 배웠죠? 그네개 중에서 다음 박스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핵심 단어를 잘 보면 금방 풀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얘가 핵심 단어예요. 제공된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효익의 크기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 수의 기준이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원가 배부의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한 것중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재고자산 평가와 이익 측정을 위한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관련된 원가를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개별 제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원가는 제품에 배부하면 안 된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거는 제조 간접 원가고요. 이거 배부 안 하면 안 된다. 원가는 배부하면 안 된다. 근데 배부해야죠. 왜 배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품 만드는 데는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가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걸 직접 원가라고 그래요. 그 제품 만드는 것만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들어가는 것만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에 만든 것 중에서 그 제품에 들어간 것도 같이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간접 원가는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고, 제조 간접 원가는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썼고, 개별 제품에도 당연히 썼단 말이에요. 개별 제품에 직접적으로 쓴 거는 당연히 더해주고, 직접 원가니까. 그 다음에 이 개별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에 공통으로 쓴 것, 이 제품도 들어가고 다른 제품도 공통으로 쓴 제조 간접 원가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배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배부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배부를 하게 되거든요. 썼은지까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배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부 기준 정해놓고 그 배부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원가에 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는 추적이 되니까, 얼마 썼는지 아니까 직접 들어갔으므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쓴 거, 개별 제품의 그 원가는 직접 들어간 거에다가 공통으로 들어간 게 같이 합산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배부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배부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